본인은 아마 답답할 거예요. 지금 회사 나가도 답답하고 좀 그래. 본인이 운 자체도 좀 막혀있는 형국이니까 구설수가 탑니다. 구설수가 타고 몸이 좀 지쳐요. 몸 아프니까 몸 조심하세요. 아, 네. 더구나 10월생이면 네. 몸이 많이 몸으로 쳐요. 고집이 와이프가 많이 세네요. 네. 저도 센 편이긴 한데. 네. 본인보다 더 세. 그렇긴 와이프가. 합니다. 네. 사는 게 두 분이 사는 게 어쨌든은 그냥 답답해. 어? 너는 너 나는 나하고 싶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죠? 네. 제 처음에 많이 부딪혔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바뀌었어, 두 분은. 이 여자분이 남자 같고 본인은 여자예요. 그래서 바뀌어서 본인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스케일이 크고 사장님은 여자 같고 좀 아끼고 그런 스타일이고 네. 이분은 손이 커요. 그러니까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싫으면 각자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들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생각도 많이 했네. 그렇죠. 지금은 많이 낮았습니다. 서로 많이 마음을 낮은. 좀 내려놓고 하니까 다 지금 포기하고 살자 이렇게 하고 사시는 거야 지금. 내려놓고 네. 포기하고 살자 그렇게 표현을 할 것 같으면 그래요 지금.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다음 대비. 지금 그래도 많이 유연해지셨네. 네. 근데 크다지 모르고 답답한 것도 없는데 뭐 물어보셨어? 아, 제가 이 회사에는 한 10년 넘었거든요. 이제 10년 만 넘었는데 이동할까봐? 예, 이동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쪽에는 이제 그런 의사를 좀 전달을 한 상태긴 해요. 못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네, 아, 더 이상 못 있겠다라는 10년 동안 하니까 더 이상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 본인 개인 사업을 하시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계획상 조금 무리가 좀 있어서 아마 나오게 되면 이제 이 계통이 또 인맥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직을 이제 다른 쪽으로 하시려고 네, 근데 다른 쪽으로 하셔도 좀 힘드실 거예요. 네, 그거는 각오하고 계시지. 각오하고 있어서 네. 다른 쪽이 힘들어도 또 힘드실 거예요. 인간의 구설이 타고 본인이 올해 인간의 구설이 타고 몸도 지치고 아플 겁니다. 올해는 몸을 잘 챙기셔야 돼. 몸이 아파. 지금 가슴도 아프지만 몸도 여기저기 좀 아플 때가 와요. 본인이 10월달, 11월, 12월까지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차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올해는 어떠하도 투자도 하지 마세요. 올해는 본인이 누구 야 너 나 좀 돈 좀 한번 줘봐. 빌려주면 뜯깁니다. 주식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건물은 사는 거는 괜찮아요. 이사하는 거는 어떻게 이사도 이동 수도 있어요. 네, 이사를 해야 될 순간이 올 것 같아서. 네, 문서 이동에는 큰 거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투자를 하지 말란 뜻이에요. 뭐 주식 같은 거, 누구 어리 투자, 뭐 선물 같은 거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본인은 백발 붙이면 다 깨져요. 그리고 예, 그리고 본인은 꽁돈이 없어요. 본인이 삐 빠지게 해야지만 돈이 들어와요. 근데 땅이나 건물 사는 거는 좀 재미 보실 거예요. 그런 돈이 없네. 아파트 네. 거를 좀 싼 거 사서 좀 이렇게 튕기고 하세요.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려고 네,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음 같진 않지만. 왜 그러냐면 본인이 네. 사장님이 올해 운이 막혀 있거든. 그리고 더구나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기 때문에. 아, 내년에 삼재. 예, 내년부터. 아.
잔나비띠, 쥐띠, 용띠, 삼재입니다. 그래서 올해들 참재 들어오시는 분들 몸이 많이 지치고 좀 막혀요, 지금. 올해부터 좀 막히는 분들. 근데 잔나비띠는 내년에 좀 풀리기는 하는데 몸이 아프지, 올해부터. 그래서 됐을 수 있으면 크게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본인은 마음이 어려요. 어쩔 때는 대처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람 했지 상처를 많이 받아요, 본인은. 소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내가 상처를 안 받게 본인이 잘 조리를 하셔. 컨트롤 하셔야 돼. 지금 어쨌든 집사람이랑은 그나마 이제는 좀 살만한 것 같아요. 한 2, 3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싸우는데 그 강도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제 인생도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끝낼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이래 했는데, 결국은 뭐 결론은 어쨌든 지금은 서로가 좀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내려놓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러니까 한 8개월 동안 안 싸웠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본인이 그냥, 많이 양보를 했잖아. 이대로 그냥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이상은 다른 건 바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내려놨구만. 저도 그냥 많이 내려놨고, 집사람도 그래도 양보하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살만 하긴 한데, 아직도 약간은 불안하긴 해요. 불안한 감을 가지면. 본인이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2년이냐 3년이냐 그래요. 내년에는 내년 지나가고 내 후년부터 본인이 고비 한 번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내가 진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비가 한 번 또 있어요. 이분이 아마 또 크게 한 번 질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장님 상의도 없이 또 질르셔갖고 돈을 그때 말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심하시면 되지. 말없이 이분은 또 사고 펑펑 치는 분이니까. 항상 제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얘기 안 하고 하지는 않을 친구긴 한데. 이분은 욕심이 많아요. 돈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사람이 또 착한 부분은 있긴 한데요. 착하고 다 좋아. 근데 고집이 세. 그리고 자기가 해고자 하는 욕망은 또 커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하고 상의를 했어도, 근데 귀가 또 얇아. 바깥에서 듣는 저기가 많아. 사장님 말 듣는 것보다. 그래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어차피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성격이 또 바뀌어서 더해요. 이분이 남자고 본인이 여자거든. 그러니까 바뀌니까 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분이 또 한 번씩 지를 때도 질러. 그런 건데 뭐 회사 이동은 그거는 뭐 다른 데 우리 가도 힘들된 거는 아시죠? 그거는 이동하셔도 되고 힘든 건 아니고 어차피 이동해 돼 있어요. 본인은 마음이 회사에서 마음도 몸도 다 떴으니까 이동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동하세요. 사람 조심하시고 본인은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조심하셔야 되고 몸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동하는데 어깨를 조심하세요. 본인은 어깨 다칩니다. 어깨를 조심하셔야 되겠어. 그리고 올해 이제 본인이 구설수가 있으니까 많이 사람들하고 이사를 저기 봐 해서 옮기시면 좀 몸 좀 사리셔야 될 거예요. 좀 사리셔야 돼. 그래야지만 올해 이동을 하면 좀 구설로가 바로 타거든. 그러니까 올해 좀 조심 잘 넘어가세요. 됐었으면 회사 사람들하고 많이 안 받아치시는 게 좋아. 그리고 내가 참는 게 좋고. 그러면 좀 부드럽게 넘어가긴 넘어가요. 그 저는 어차피 이직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차피 비슷한 계통의 업무니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제 개인 사업을 할 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중간 다리로 이렇게 가는 거라서 그
밖에 없는데 제 사주에는 사업운이 없다고 하긴 하던데. 없어요. 그런가요? 예, 사업은 사업하지 마세요. 사업운은 없어요. 본인이 뭐 가게 같은 거는 이런 해도 괜찮은데 사업운은 없어요. 아, 가게 같은 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보이는 거는 사장님의 집 보이는 거는 큰 마트. 편의점. 어. 그런 것밖에 안 보여,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내 건물에다가 그거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무조건 사장님은 돈 벌면 건물 사야 돼. 그게 뭐, 되면 좋죠. 사장님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55? 50대 중반. 50대 중반, 60대면 그때는 건물, 내 건물 갖고 있어요. 회사다니면서 그렇게 먹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사장님 그렇게 욕심 없어, 근데 사장님은. 네, 이 여자분은, 와이프는 욕심이 많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그렇게 욕심이 없어. 그냥, 네. 그렇게, 크게 뭐 욕심 가지고 살 때도 지났고요. 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아왔는데요. 에이구, 착해 빠져갖고. 사장님 너무 착하다. 이제 되셨나요?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